안녕하세요. 맥키니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자사주 매입 오늘 4일차죠. 자, 15,000주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연기금에서 4연속 순매수하면서 66억 정도 순매수를 했죠. 자, 주가는 좀 이제, 아쉽게도 종가상으로 18만 원을 살짝 이탈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정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뭐 일정을 보시게 되면 현지 시간으로 이제 12월 12일에 미국 6월달 이제 CPI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죠. 이제 10 9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연준의 FOMC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제 지역 연준 총재라든지 그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준에서 이제 볼수 있는 지표가 이제 CPI, 그다음에 뭐 PPI 이런 지표들로 3월달은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는 작습니다만 이제 5월달 보다는 6월달에 금리 인하 관련되는 이야기들의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어떤 상태거든요.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 이제 흐름들이 뭐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탁스 오픈 로우어 어미드 카운트다운 투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되잖아요. 요게 이제 뭐 6월달 CP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그 실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재화 관련되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조금 괜찮은데 이 서비스 관련되는 부분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뭐 교육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쪽이라든지 이제 집세 관련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되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좀 잡히느냐 이게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의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가 FOMC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또 헤드라인에 보면 이제 포텐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항상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올 때마다 뭐 영향을 계속 많이 받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하원 이런 청문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달러가 이제 이렇게 약세가 되면 그 자산이 대부분 다 올라가죠. 그래서 뭐 최근에 금값도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뭐 주식도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선물 쪽에서는 나스닥 선물이 0.16 지난 주말에 마감되었을 때 엔비디아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브로드컴 그래서 이제 AI 관련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내부자 매도도 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이제 반등세가 나오는지 이어지는지 중요할 거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0.26% 하락, S&P 500 같은 경우 0.23% 하락,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10% 하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들 살펴봐 드리면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미증시의 어떤 흐름들 영향 속에서 이 외국인들 기관들은 대부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9원 50전 정도 빠지면서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되면 보통 이제 매수를 하는데 자, 선물도 장중에는 이제 매수를 했다가 매도 흐름이었고 그래서 개인들만 주로 일단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0.51% 생각보다 이제 많이 좀 빠졌죠. 예, 그래서 2659선, 2700선이 상당히 지금 이제, 상당한 이제 배리어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0.31% 강세를 보면서 875선, 2.75포인트 좀 올랐고요.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 전방위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이 많은 그런 것보다는 순환매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이제 밸류업 관련되는 뭐 종목이라든지 뭐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순환매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움직이는 편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뭐 150개 이상 정도 많았고 코스닥 쪽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좀더 많은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어떤 선정이나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보면 확실하게 이제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이런 흐름인데 셀트리온이 거의 지금 데자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예.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흐름이 나름 이제 1월 2일에 이제 21만 원대에서 25% 빠지고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8만 원 넘어간다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뭐 8만 원, 9만 원대라고 하면 이제 이 요때 2021년도에 고점 부근에 물려 있는 분들이 아 이제 뭐 본전이 된다 뭐 이런 어떤 흐름에서 그때부터 빠져가지고 지금 좀처럼 이제 이그 박스권을 못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고, 반대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수혜를 받으면서 신고가 흐름을 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서도 삼성전자 계열 쪽은 조금 잘안 가고 있고, SK 하이닉스 쪽의 후공정이라든지 선단 공정, 이쪽은 이제 계속 이제 흐름이 좋은 이런 차별화가 흐름이 보여주고요.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SDI 쪽으로 흐름이 있으면서 여기도 이제 뭐그 전고체 관련되는 종목이라든지 종목별로 이제 순환매가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매크로 변수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이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3월 달에 될것 같다 해서 12월 달에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건 아니다 하면서 1월 달에 이제 빠졌고 3월 달보다는 최근에 이제 5월 달, 6월 달 하다가 이제 하반기까지 밀리다가 6월 달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도 이제 매크로 변수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 흐름들을 그대로 지금 매크로 변수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합병 관련되는 부분 전에 이제 10월 달부터 이 패시브 자금의 어떤 유입 기대감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3만 원대에서 24만 원까지 90% 넘는 어떤 상승률을 이 중기적으로 보이면서 바닥 탈출의 어떤 기대감도 이제 나왔던 흐름들 위치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좀 다른데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중심 가격 한 21만 원대, 18만 원대, 그 21만 원대에서 지키지 못한 흐름들을 거의 지금 이제 두달 넘게 추세 라인인 18만 원대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좁은 흐름들을 좀처럼 이제 등락만 하면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3월 달 들어서 그러니까 2월 말에 이 흐름이 나름 좀 벗어날 수 있는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4분기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을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물량을 좀 줄였는데 그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또 매도를 하면서 18만 원대 밑단을 다시 이제 내려가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금 이제 수급이 흐름 그리고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이 들어와도 크게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어퍼 방향으로 올리질 않으니까 하락을 이제 맞습니다만, 또, 하락 흐름에서 또 하락이 또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흐름을 계속 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3월 달에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가운데 그래도 이제 수급상에서는 1월 달, 2월 달이어서 3월 달에도 견조하게 유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쪽이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에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매수하는 흐름은 그나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들이 올해 들어서 예, 보시게 되면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이 부분을 봐도 연기금이 이제 무려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것들이요. 지금 1230억대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요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처럼 이제 윗단으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기금이 이렇게 사주면 뭐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여기도 좀 따라와 들어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세가 줄고 여기만 좀 하고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을 자사주 매입으로 커버링을 해주는 정도의 어떤 수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월 달에는 진펜트라의 출시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1분기 실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중기적인 이제
그 리포트를 보게 되면 대부분 목표가도 상향을 하고 좋습니다만 1분기에 이제 상각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달에 있는 이제 뭐 주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비전들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되어야 움직인 듯한 그런 어떤 이제 모양새를 주가흐름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중기 중장기 전망은 좋습니다만 수급이 따르지 않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18만 원권에서 지지는 되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국면을 두달 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볼린저 밴드 하단권에서 지금 이제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 사이에 일단 올렸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 구간인 19만 원을 좀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야 단기 추세가 바뀌면서 그래도 좀 상승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18만 원대 지지가 살짝 이제 오늘 분봉상으로 아침에 182,600원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종가상으로는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19만 원대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1월 달에 이제 은봉의 시가 라인이죠. 이 20만 원대 이 회복들을 해줘야지만 이 바닥권에서 2년 동안 있었던 부분들을 돌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올리는 흐름들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주봉의 추세 전환. 일봉의 추세 전환이 먼저 나오고 주봉 라인에서 지금은 저항대 가격이 주봉에서 윗라인이 22만 원대거든요. 여기하고 지금 이제 나름 이제 차이가 좀 이제 벌어져 있으니까 그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18만 원 안착과 19만 원 돌파가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들을 좀 살피시면서 흐름을 계속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